네, 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꽤 우리 증시에서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에서는 미국 아마회가 개최가 됩니다. 일단 유한양행과 네오 이문택이 미국 아마회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삼성증권 측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는 BTS 라스베이거스 콘서트가 개최가 됩니다. 사실 BTS 콘서트가 개최가 될 때마다 이 많은 증권사에서는 하이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하거나 하향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콘서트 이후에 하이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조금 이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일본의 2월 경상수지, 그리고 3월의 소비자 신뢰지수, 3월의 경기 관측 보고서까지 발표가 됩니다. 특히나 최근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엔화 가치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달러당 130엔이 넘으면은 일본 은행 측에서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고요. 특히나 오늘 경기 관측 보고서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는 현재 언급들 나오고 있으니까 확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일정들도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경제부총리 후보자 지명이 있습니다. 일단 경제부총리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내정이 된 상황이고요. 금융위원장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역시나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